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요 캠코더를 샀거든요. 완전 레트로 캠코더 있잖아요. 막 6mm, 8mm 이런 테이프로 하는 캠코더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워낙 이런 영상 변환도 힘들고,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이런 레트로 캠코더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제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제가 불을 다 끄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도 화질이 괜찮아서 이거 레트로 느낌이 날까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은 2시 정도 됐는데 제가 2시에 스케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먼저 들렀다가 친구 만나서 커피도 먹고 집에 올 계획인데 우선 오늘 착장은 이렇게. 얼마 전에 커스텀했던 요 크로미 신발도 신고 갑니다. 아, 너무 작동 방법이 어려워. 여튼, 나가서 또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오늘도 바지가 아주 크시네요. 네. 나보다 큰 거. 샀어? 캠코더? 어. 이거 그냥 레트로 캠코더인데 잘안 돼. 너무 신상이야. 레코드 찍을. 아, 돼지 것 같다. 나 준비는 다 해놨어. 그럼 옷 밖에 할수 있어? 네, 그냥 마트로 따버리면 되거든. 베이스크림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베이스크림. 멋있다. 내거 폰케이스도 멋있지. 여기다잉. 이거 주머니에 들어가니? 세팅이 좀 옷이랑 이렇게 다른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멋있지 않을까? 지금 일단 허둥된 거는 세 개인데 네. 이게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개가 될 수도 있어. 조심하라옹. 오늘의 아웃핏 소개해주세요. 오늘은 베이비 말. 랑 카우스 콜라보 티셔츠에 네. 폭넓은 타이거 카모 카고 바지 그리고 크로미. 와, 이걸 직접 커스텀 하신 거예요? 네. 와, 슈프림이네요? 네. 슈프림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와, 대박이다. 본인의 아웃핏도 소개해 주세요. 제 아웃핏 소개해 드릴게요. 리바이스 바지와 멋있는 신발 신었어요. 본인이 직접 커스텀 하셨어요? 네. 완전 야생마네요. 완전 멋있죠. 네. 바지도 제가 만든 거예요. 바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와, 미쳤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한쪽에는 나비 모양 반다나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돼 있고요. 여기에는 검은색 반다나로 패치워크 그 포인트를 넣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땡. 땡. 안녕하세요. 예쁘네. 예쁘지? 얼마예요? 아, 24만 원이요. 소개 한 번만 해줘. 아, 저 바오 디자이너 필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알더라고. 디자이너인 줄 알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니, 이 카메라가 레트로 캠코더긴 한데 좀 2000년 초반에 나온? 그래서 그렇게 레트로 느낌이 안 나거든? 근데 너 찍으니까 확 난다, 야.
아, 님하. 뭐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짜자잔. 우와. 여기 쌓아놓고 했네? 야, 뭐야. 와서 부자잖아. 어, 예쎄 보인다. 어, 나 죽어. 재밌네. 너 한 판 할래? 야, 나 머리 많이 비었어? 나 진경이도 그 소리 하더라. 머리 비었다고 너? 너는 탈모가 아니라 모발이 너무 얇아. 그, 난 그거 아는데 점점 빠지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네? 한번 볼게 내가. 못다. 와, 대박이다. 다시 해봐. 그 정도야? 아, 진짜로 스트레스 존나 받는 거야? 진짜 그 정도야? 어. 진짜로? 그닥그닥. 스트레스 아, 이게 무슨 대낮에 삼겹살이야. 아, 야, 중요한 것 때문에 왔네, 이모! 이모님! 갑자기 새 걸로 변해서 다들 놀라셨죠? 네,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삼겹살을 시키기는 했는데 제가 배가 안 고파서 삼겹살 아예 안 먹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저녁을 해먹을까 해요. 네. 제가 원래 집에서 밥을 해먹기도 해먹는데 웬만하면 좀 시켜먹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요게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끓여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처음 먹어봐요. 안에 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서 햄도 좀 넣고 고기도 좀 넣고. 아, 저도 조금 다른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처럼 되게 집에서 예쁘게 해먹는 걸 찍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진짜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햄이 너무 조금 들어있어서 요거 스팸 한 통 넣을게요. 아니, 반 통? 반 통. 삼겹살은 그냥 냉장고에 있길래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전 좀 작게 먹는 걸 좋아해서. 아우, 너무 많이 먹었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캠코더로 찍은 귀여워. 아꽁아. 아이고, 아이고 싫어. 자, 여러분, 이렇게 제 첫 레코더 캠코더 레트로 캠코더로 찍은 브이로그 영상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뭔가 이 캠코더도 제가 처음 사용해봐서 조작 방법도 좀 미숙하고 그리고 하루를 좀 타이트하게 담아내야 해서 많이 부족한 뒤죽박죽한 영상이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푸짐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루루씨?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셨거나 좋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아이고, 루루 신기해서 이거 보고 있어. 아이고, 신기해서. 오! 너야, 루루야, 너야. 아, 귀여워.